가뭄을 극복합시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 특집 방송 서산시천역 광장에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서산 지역의 경우 충남 도내에서도 저수율이 가장 낮은 상태로 가장 많은 가뭄 피해가 예상되고 또 실제 피해도 발생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완섭 서산시장과 함께 서산 지역의 가뭄 현황과 대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우리 충남 지역의 가뭄이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많은 지역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요. 먼저 우리 서산 지역의 상황이 어떤지 말씀 좀 해주시죠. 예, 가뭄이 참 심각해서 농민뿐만 아니라 시민들 모두가 속이 타들어가는 그런 마음인 것 같습니다. 예. 누적 강수량이 128mm밖에 안 됩니다. 예. 예년에 한 36%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이 가뭄이 지속되다 보니까 예. 참 걱정이 많습니다만은 가장 1차적으로 농업용수의 부족 이것 때문에 이제 모내기도 어렵고 해서 예. 농민들이 참 어려워졌는데 이 4월 말에서 6월 초까지가 모내기 아주 집중적으로 하는 시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물을 거의 뭐 한 45% 정도가 이 시기에 쓰게 됩니다. 그런데 예. 이 시기에 지금 가뭄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렵죠. 앞으로 이러한 가뭄이 지속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생활 용수 제한 급수까지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것 같아서 아주 걱정이 큽니다. 예. 예. 그런데 특히 서산은 천수만 간척 농경지 염해 피해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현재 우리 농경지의 농가들은 좀 어떤 상황입니까? 예, 지적해 주신 대로 이 천수만 간척지 농가는 이 염분이 좀 상승되고 해서 예. 염해 피해가 좀 커지거든요. 예. 제가 좀 조사를 해봤더니 지금 한 194농가에 한 1,800 헥타르 정도가 예. 아직 모내기를 못했어요. 예. 우리 서산이 전체적으로 볼 때는 한 88%, 이 천수만 간척지는 한 77% 정도에서 6답을 합하면 88%가 이 모내기를 끝냈지만 예. 지금 현재 모내기를 끝냈다 하더라도 염분 상승이 자꾸 염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예. 이제 점점 또 말라지는 거죠. 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타까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예. 예.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제 논에 물을 대기 위해서 살수차까지 동원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들었거든요. 예. 지금 현재 농업용수가 긴급 지원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습니다. 주로 이제 이 모내기라든가 이 농업을 하기 위해서는 저수지라든가 하천물을 이용하지 않겠습니까? 예. 비가 안 오고 가뭄이니까 그런 물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예. 급기야는 살수차까지 동원하고 뭐 이 산불 진압에 쓰는 이런 차까지 동원하면서까지 예. 하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이어지고 있는데 예. 시에서는 이제 긴급 자금을 배정을 해서 소형 관정 한 150공을 좀 뚫고 예. 대형 관정도 한 13공 뚫고 하면서 여러 가지 수단을 총 동원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예. 예. 이렇게 농업뿐만 아니라 공업용수도 좀 걱정인데요. 앞서 리포트에서 전해드렸는데 대산단지 기업들이 물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가뭄이 농업용수뿐만 아니라 이제 생활용수 또 공업용수까지 이제 위협을 가하게 되는데요. 예. 우리 서산의 이제 대산 임해 지역 이런 공업용수가 이제 필요한 곳인데. 늘 해마다 이 공업용수 부족을 좀 느끼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아산호라든가 대호를 통해서 지원을 받고 있는데 예. 아산호는 아직 현재까지는 좀 어려움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예. 대호는 좀 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요. 예. 한 20%대로 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대호가 삽교천에서 물을 받아가지고 또 우리가 이제 또 이렇게 받아 쓰는 그런 예. 시스템인데 대호가 또 어려움이 겹치다 보니까. 이제 아산호만 가지고 지금 현재 도움을 받는 예. 실정이다 보니까 예. 이러한 그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서 해수 담수화 이런 사업도 지금 추진해 가고 있죠. 예. 예. 지금 시장님께서 해수 담수화 말씀하셨는데 지금 일부에서도 대책으로 이 해수 담수화를 많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예. 시장님께서는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예, 대산 임해 산업 지역에는 이 해수 담수화 사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요. 예. 이 사업이 완료가 되면 뭐 하루 한 10만 톤 정도의 이런 부분을 이제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 문제가 해소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예. 그 지난해 지지난해죠. 그러니까 2015년도에 예. 이저 K-워터라든가 충청남도라든가 기획재정부에 건의를 해서 2015년도에 이 사업에 반영이 됐습니다. 예. 2025 이 계획에 반영이 돼 가지고 금년도 예. 1월부터 지금 6월 달이죠. 6월 예. 말까지
KDI에서 이 예비 타당성 조사 예.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검토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이 사업의 시급성이라든가 당위성으로 볼 때 꼭 필요한 거기 때문에 끝까지 노력을 해서 사업이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 앞으로 계속 비가 오지 않는다면 제한급수도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예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서산 같은 경우에 보령 댐의 의존율이 90% 가까이 되거든요. 예. 지금 보령 댐이 9월 7일 이 기준으로 볼 때 9%대입니다. 9.7% 정도 저수율이. 이렇게 된 걸로 제가 예. 알고 있는데 엊그제 비가 좀 맞지 않습니까? 예. 참 그 단비가 되긴 했지만 예. 너무너무 아쉽죠. 예.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다시 또 이렇게 지금 보면 하늘 이렇게 뜨끈뜨끈하게 또 태양이 내려지고 있는데 예.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제한급수는 불가피한 상황으로 오지 않겠느냐. 예. 이런 상황에서 우리 시민 모두가 물 절약, 예. 물이 정말 귀하고 아깝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좀 절약해 나가는 그런 그 동참을 좀 호소를 하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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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이 현재 주민들의 생활용수 공급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생활용수 공급에 대해서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직 예. 제한급수가 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러나 우리가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상황이 지속된다라고 한다면 제한급수는 불가피하기 때문에 예. 각 가정에서 뭐 절수운동을 강력히 펼쳐나가야 되겠고 예. 공공기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동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수영장 같은 물도 좀 절약을 해야 될 것이고 예. 또 이 물을 많이 쓰는 이런 공공기관이라든가 또 이 사업장 이런 부분에서도 아주 각별하게 동참을 해주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수영장 같은 데도 마찬가지겠죠. 예.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공공기관이라든가 이 가정에도 절수기를 지금 다 부착을 하고 예.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방법을 통해서 예. 물 절약에 지금 동참하고 있고 저희 서사진 같은 경우는 시장 담화문도 발표를 하고 예. 또 거리 캠페인이라든가 관계기관끼리 모여서 대책회의도 나누고 예.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을 하고 있고 예. 또 문자메시지를 넣어가지고 또 경각심을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예. 있습니다. 예. 시민들께서 많이 이렇게 동참을 해주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더욱더 이 부분이 일회성이 아니고 당장 제한급수가 이루어진다라는 예. 그런 생각하에서 예. 이 절수 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예. 맞습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관계당국 그리고 지금 서산시에서도 안간힘을 쓰고 있거든요.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주민 여러분들께서도 좀 이 절수 좀 물절약에 좀 함께 동참을 해줄 필요가 있겠는데 마지막으로 시장님께서 좀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예, 이 물절약은 이게 어느 시점에 이때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지 말고 예. 물이 얼마나 귀한 존재가 됐습니까? 과거에는 석유가 귀한 거는 다 인식을 했지만 물이 귀한 건 못 느꼈었습니다. 요즘에는 석유나 이런 것보다 훨씬 귀한 게 물이 됐죠. 예. 물을 사먹는 시대를 누가 생각했었겠습니까? 예. 정말 이 귀한 물, 우리의 어떤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이 물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정말 쓰는 거 일정한 어떤 그 방법을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다 알고 계십니다. 지난해에도 이런 가뭄이 지속됐었고 그 전년도에도 그랬고 계속 한 5년 전부터 이 가뭄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기후 변화라든가 이런 거로 볼 때 내년에도 이 가뭄은 지속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 우리가 일상적으로 물 절약하는 것을 생활 습관화 해야 되겠고요. 물을 받아서 뒀다가 쓰기도 하고 샤워할 때 그 찬물 나올 때 그 버리고 오는 경우도 많거든요. 예. 용기에 담아놨다가 그것을 발을 씻는다든가 걸레를 빤다든가 하는 이런 용도. 또 양치질 할 때도 바로 물 틀어놓고 양치질하는 분들 많아요. 예. 이것을 컵으로 좀 담아서 받아서 했으면 좋겠고 또 우리 지나다 보면은 저기 그 휴게소 같은 데 있잖아요. 예. 저도 가끔 지나가다 보면 물을 너무 펑펑 이렇게 쓰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예. 이것을 우리 집에서 이 물을 쓰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절수 운동을 해주시고 물 아끼는 것을 생활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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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우리 모두가 동참을 해서 이런 가뭄 위기를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슈피플 지금까지 이완섭 서산시장과 함께 서산 지역 가뭄 현황과 대책을 살펴봤습니다.